그러니까 여명 터지면 쉬었어.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아니 왜 젯이야? 잘 몰라. 여명 안 돼, 여명 안 돼. 나 안 잘생겼어. 보자, 일단 애들은 다 있고, 하나 살인마고, 얘는 일정한 형상이 없었다.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거는, 한 조각이었는데, 한 조각이 애착 작업이었거든요? 애착인데? 잠깐만. 애착 블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빼고, 에고리스트 들어가서, 에고스트? 견딤. 그러니까 아담 네가 이걸 장착을 해. 어, 아담은 일단 이거 장착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따 블랙 버틸 거란 말이요. 그리고 뒤에 올려줄게요. 얘는 이렇게 해줘야겠어. 나머지는 일단 다른 걸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관리 시작하자. 네버썰님 다시 안녕하세요. 억압 아니고 본능 높음이구나. 오케이. 그럼 얘는 본능 보내주면 되고, 자, 작업결과 좋음 저거 찍어줘야 되거든요? 멘탈 낮으네? 일단 얘 파밍 시키고, 본능, 19. 괜찮아. 멸류관은 있으니까 멸류관 없는 애 다른 애를 보낼게요. 얘는 제가 알기로 애착이고, 요쪽 본능. 요쪽 본능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야. 4분 안에 깨면 로봇 3밖에 안 준다고? 딴. 우주부스. 지금 나쁘지 않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저거 생긴 건 좋긴 하네. 어, 강화 생긴 건 좀 좋긴 하는데 방어 유형. 뭘로 때려도 그냥 때려잡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됐고. 오케이, 얘 저거 맞죠? 해주고 요쪽은 잠깐만. 일단 작업결과 좀 한번 찍어줄게요. 애착을 그레고리 보내주고, 이렇게 얘는 저거 됐고, 보자. 얘가 애착 봤잖아. 그렇지. 딴. 이렇게 들어갔고, 요쪽은 이제 통찰을. 아니, 가장 좋은 걸 해줬는데 왜 그래, 또! 란드그리즈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 진짜. 아니 이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걸 해줬어. 일단 얘 통찰 보내고 얘 애착 보내. 아휴. 잠깐만. 야 이거 빼고 기방 해야 되는데. 아니야. 기방 일단 기방할게요. 이게 어차피 탈출하거든요. 그렇지. 란드그리즈님 후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니들 다 가서 제압을 할게요. 오케이. 아니다. 일단 빼고 얘가 올라오면 작은 방에서 싸울게요. 왜냐면 작은 방에 있으면 회복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얘 여기서 싸우면 아 같이 싸워. 그냥 같이 싸워. 징벌세 탈출만 안 하면 돼. 아 왜 또 내려갔어. 아 시간 끌리잖아. 위로 올라오라고. 아니 왜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 있으면 귀찮아지는데. 이게 왜 귀찮냐면은 에? 살았어. 너도 뛰어. 그렇지. 이게 아래 있으면 좀 귀찮아져요.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회복하는데. 야, 체력 0으로 살았어. 일단 한번 가주고, 너도 가고.
응, 0.1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잠깐만, 일단 제압 빼봐. 오는 거 기다리자. 니가 갑니다. 니가 가야 돼, 이거. 오케이. 올라왔죠? 올라왔으면은 일단 오고. 그렇지. 장마에서 싸워. 일단 빼고. 그렇지. 잡았죠. 일단 잡았. 아니, A 어떻게 받아? 교수님 A 좀 주세요, 인간적으로. 이게 뭐예요, 교수님? 아, 진짜 교수님 너무했어. 아, 교수님 운빨도 너무하잖아. 이거 관여 높음으로 해준대.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교수님, 제가 써봐. 직원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고 한 개의 미래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한 그런 커다란 가능성입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 네가 이거 그러면 네가 이거 가지고 아, 얘 이거 버텨 줘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해주고 그 일단 애착이 가장 높거든요. 얘는 본능으로 가야 돼. 아니, 가장 높은 걸 보내준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조금 이상한데? 본능이 가장 높거든요, 지금? 야, 이게 높은, 야, 높은 데서 이렇게 된다고?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높음이야. 나는 분명 높음 보내줬어. 왜 이래? 아, 뭐 때문에 이래? 얘 또 높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봐. 로카브 드레이코님 안녕하세요. 그니까 아이고 그거 아니야? 막 로봇들 막 넥슨처럼 막 사행성 막 그 주작하는 거 아니에요? 얘 이거 확률 다 오픈해야 돼. 주 문 프로젝트는 확률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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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높음이냐고! 이거 공개가 아니야! 그 높음이 아니야! 아이씨 나가! 끝내! 이게 뭔 짓이야! 아니 높음을 세 번을 보는데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버그인가? 버그로 막 낮음인데 막 높음을 잘못 표현한 거 아니야? 일단 해주고 아, 이러면 로봇도 못 얻고, 직원도 죽었고, 강화는 힘들고. 그러니까 로우포인트 1밖에 못 얻었어. 일단 고용해주고, 너 일로 와. 얘는 지금 계속 요쪽 가야 되거든요? 얘 가주고, 아, 얘가 문제인데? 작업 성능이 5% 달았으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회계 필요 없고 에고리스트 들어가서 보자. 아담이랑 그나마 얘가 좀 좋네? 일단 너 들어와. 그렇지? 오케이. 일단 관리 시작해주고 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19 보자. 일단 그럼 높음을 델란이 보내보고 요쪽 어차피 통찰은 잘 견딘단 말이에요? 잠깐만 하나 일로 보내지마. 하나 잠깐만 나 이거 작업계획을 좀 아직도 못 찍었네? 저 이번에 무조건 찍어야 되죠? 하면은 일단 해주고 애착 잠깐만 애착을 애착도 가고 요쪽 저거 해. 오케이 잠깐 아니 얘는 또 왜 통찰이 안 돼 있어? 통찰 가. 그렇지
높은 게 좋은 게 아닐리, 아, 그러니까 구두는 높은 게 함정인데, 이거는 함정은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좀 하나 찍었고. 여기도 좀 둘? 아니, 얘는 또 왜 이래, 또! 이러지 말라고! 자, 일단 관리법. 자국교회가 보통일 때 보통 확률로 우주 속의 클리포드 감소량. 일단 얘 그럼 탈출 안 했고, 일단 애착을 아담 한 번 더 보낼게요. 최종 버프요? 부들부들! 본능을 그레고리 갈게요. 그레고리 가고 요쪽은 일단 통찰. 얘가 지금 본능 조금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잠깐 징벌스 통찰을 갈게요. 잠깐만, 얘는 통찰이 괜찮은데? 22, 안됐다, 그냥 니가 가자. 징벌세 관리법 밑에 더 있어. 자, 잠깐만, 야, 이거 4분 만에 빨리 깨야 돼, 이거! 우리 이거 4분 만에 깹시다. 애착 한 번 더 가. 애착 가. 애착 간 다음에, 이거 지금 봤을 때 통찰? 그렇지? 해주고, 버려진 살인마 관리법 뚫어주시고, 그렇지? 자, 납품으로 결정지자 클리포드 카운터가 감소되었습니다. 나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빨리. 잠깐만. 야, 빨리 가. 빨리 에너지 100 모아야 돼. 우리 100 모아야 돼. 100 모을 수 있다고. 오늘 안에 100을 모아야 됐다고. 5분, 2분 안에 빨리 모아. 모아버리라고. 빨리 모아. 오케이. 징벌스에 지금, 무기를 만들어야 되나? 일단 냅둘게요. 일단 냅두고 84. 오케이. 하고, 오케이. 리셋 됐죠? 리셋 됐으면 일단 애착하고. 아, 제발. 야. 제발. 야, 로봇 5 모으자. 우리 로봇 5 모으자, 제발. 애착하. 우리 로봇 5 모아. 이거 모아야 돼, 이거. 아니, 왜 또! 부들부들! 오케이, 종료 끝. 아, 됐다. 어차피 8분까지야. 파밍이나 좀 합시다. 파밍 좀 하는데, 지금, 3스택밖에 안 나왔네? 일단 본능을 얘를 조금 본능을 높여주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안 되겠다. 얘는 본능을 이쪽으로 가고 보자. 이쪽 본능을 17짜리 안 돼. 잠깐만. 야, 17짜리 이거 본능 가지고 너가 여기에 버틸 수 있겠니? 버틸 수 있겠지? 15, 16 17스택을 다 쌓으면 여명이 터지는 건가? 15, 16 16개만 할게요. 여명 안 볼 거야. 여명 안 보고 여기까지만 갈게. 오케이, 여기까지만 갑시다. 왜? 아, 야, 그냥 냅둬. 아, 이게 클리포트 카운터구나. 이해 완료. 이 0 되면 탈출 안 해. 오케이. 어떤 건지 알겠어. 얘는 비탈출 개체라서 클리포트 카운터가 없고. 잠깐만. 그러니까 아니, 이거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클리포드 카운터는 아마도 이제 탈출인지 비탈출인지 그걸 뚫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아담이 쳐맞고 있고. 오케이, 탈출 정보. 아, 이거는 그냥 클리포드 이거 안 해도 떠있구나. 오케이, 탈출 안 했죠? 일단 넘어갑시다. 이래야지 레벨업을 좀 시킬 수 있거든요? 오케이, G 띵은 완료했고. 그러니까 만들겠으면. 아, 근데 뭐 상관없어요. B박스 어차피 과차 다 뚫으면은 크게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탈출 중에도 날 종료 가능한데 로브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게임 지금. 강화를 시킬 수 있어가지고 로브 무조건 쌓아놔야 돼. 라고 정보팀 예방. 아, 정보팀 뚫어주고 탈출 정보? 아, 근데 방금 버려진 살인마 탈출 정보 1 있었잖아요.
오케이. 일단 합동지 딱 알맞게 뚫었죠? 일단 3명 뽑고, 얘는 뭐야? 미녀는 초록색의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였다. 동시에 매우 가난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한 가지 일거리가 들어왔다. 백작이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많은 봉급을 준다는 것이었다. 어떤 건지 알겠어. 얘는 지금 여기서 버티면서 일단 요거 버텨줘야 되고, 체력이 조금 되는 애가 가야되죠. 아래쪽으로 레이 내려와 하고. 야, 똥쓰레기 하나 들어왔는데? 똥쓰레기 얘는 일단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 파밍을 해야되죠. 니콜라스랑 조이나 부시로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라고! A급 갈 거야! A급 간다. 두고 봐. A 간다. 일단 이거, 일단 옷 다 뚫어주고, 일단 지금 복장 위주로 뚫어줄게요. 어차피 복장 말고 다른 거 필요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얘는 지금 P박스 몇 개 있냐? 8개? 오케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에고수트가 지금 이게 0.9, 0.8? 보통 이게 1.0, 1.0, 1.5, 2.0일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아담은 껴주고, 보자. 아까 들어온 애들 쩌리들 껴주고. 야, 얘, 야, 잠깐만, 얘 상똥 쓰레기인데? 잠시만. 야, 뭐야 얘? 잠깐만. 아까 15-15는 뭐야? 잠시만요. 뭐지? 니콜라스. 아, 15+2. 아, 저 뭐 직원 특성 같은 게 있나 보네? 딱 가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본능으로 조금 높은 애 해줘야 되고, 그 요쪽 통찰 할 수 있죠? 통찰은? 예. 하고, 얘는 일단 본능부터 찍어줄게요. 그리고 애착으로, 어디 갔어? 아담? 그리고, 얘는 본능 갈게요. 델라나. 아니야, 한나. 그러니까 이제 로브를 많이 모아가지고 레벨업이 잘 안되는 거를 이제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지, 본능이랑 통찰만 계속해가지고 그 폭력 같은게 그 뭐야 정의 같은게 안 오르면은 그걸 이제 저걸 할 수 있으니까. 보자, 얘는 클리포터 없고, 아니 물음표고, 얘가 클리포터 2단계네요 저거 보면 이제 탈출 어느 정도 때 하는지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겠구나. 일단 보면은 일단 여기다가 억압 한번 넣어줄게요. 억압을 아담 한번 가자. 억압 넣고 통찰. 보자. 통찰을 아래쪽은 필요 없고 22. 델란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통찰 한번 넣어줄게요. 그렇지. 하고 얘 애착을 조인왕 갈 수 있나? 조인왕 애매하죠? 하나 갈게요. 하나 버텼다가 하나 가고. 그리고 일단 탈출 정보 올려주고, 이게 어느 정도 뚫어주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 언제 저거 되지? 보자, 일단 얘는 되고. 본능 조인한 들어가고, 한나는 조금 더 쉬게 한 다음에 한나 쉬었나? 한나 쉬었으면은 애착 20? 왜 이렇게 안 차지? 오케이, 올라갔죠? 애착 보내고 징벌스 일단 브릭 해주고. 근데 브릭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은데? 이렇게 해주고, 얘는 본능 통찰. 통찰 15? 아, 15? 조금 애매한데? 15를 요따가 보내기 조금 그런데? 안 되겠다. 그냥, 델라니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얘 지금 발발 길죠? 발발 길 때는 본능. 본능. 해주고, 다 뚫어봐.
통찰이 낫겠네요? 그럼 일단 얘는 통찰을 얘가 가고. 5분 안에 100을 모을 수 있을까? 잠깐만! 야, 여명 1스택밖에 안 나왔는데? 잠시만요, 우리 여명 1스택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 얘는 또 왜 죽었어? 아니요, 잠깐! 아, 1스택 남았잖아! 1팀 남았잖아! 여명 어떡할 건데, 씨. 아니, 여명 어떡할 거야? 1팀 남았어, 이거! 뭐야? 잠깐만. 녹빈 여명, H2단계? H단계, 잠시만. 일단, 가장 높은 애는 지금 정하고 있을까? 일단, 니가 가봐. 얘는 뭐야? 공포! 5씩 따라요? 잠깐만. 한 번 더 이따 빠져주고, 이따 빠져. 오케이. 공포, 오케이. 잠깐만, 종료. 됐어. 바로 넘어가. 아, 얘는 저거 없네? 여명은 저거 없네요? 여명 그 페널티가 없어. 다행이다.